플레이오프 3라운드 승자조 매치 젠지와 T1의 대결에서 젠지가 승리하면서 그랜드 파이널 직행과 월즈 직행을 함께 달성하게 됐습니다. 젠지 선수 전원과 스코어 감독님까지 함께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란, 피넛, 초비, 페이즈, 딜라이트 선수, 스코어 감독님 모셨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아, 먼저 도란 선수와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깔끔하게 승리를 거두면서 그 월즈와 함께 그랜드 파이널 진출을 확정 지으셨는데요.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너무 생각보다 힘든 경기였고 또 저희가 또 준비를 잘 해와서 이긴 것 같아서 되게 기분 좋습니다. 아, 준비한 것들이 잘 발휘된 경기였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T1이 여기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 보여준 제우스 선수의 폼이 엄청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더 열심히 준비를 해오지 않으셨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준비하셨을까요? 일단 좀 상대 탑라이너에 좀 잘한다고 생각하는 챔피언을 밴해서 뱀픽부터 그렇게 준비한 것 같아요. 아, 뱀픽부터 인게임까지 차근차근 하나씩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터뷰를 봤습니다. 도란 선수가 이제 젠지를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질문에 젠지는 가족이다라고 답을 해주셨고요. 초비 선수는 좋은 동료다라고 하셨습니다. 도란 선수 혹시 초비 선수의 인터뷰 보셨을까요? 봤는데 네. 좀 섭섭하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더 잘해야죠. 초비 선수, 도란 선수가 더 잘하신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뭐 더 잘해도 예, 그래도 피가 안 섞였는데 어떻게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조금 F의 입장에서 조금 상처가 될 수도 있는 발언인 것 같기도 하고 좋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가족 같은 사이가 되시기를 응원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 결승전 남았습니다. 도란 선수, 어떤 팀 만나게 될 것 같으세요? 오늘 좀 경기 해보니까 확실히 T1이 되게 잘하는 팀이라고 느껴서 아마 확실하진 않지만 그래도 T1이랑 만날 확률이 좀 더 높을 것 같아요. 결승에서 다시 한번 T젠전, 젠T전을 예상해주신 도란 선수였습니다. 과연 그렇게 될지도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피넛 선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피넛 선수, 결승전과 월드 챔피언십 확정 지은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당연히 일단 결승전도 진출한 것도 좋고 월즈도 확정 지은 것도 좋은데 뭔가 그런 것보다 그냥 이제 2-2 상황에서 5세트를 승리한 게 훨씬 더 값진 경험이 됐고 더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좀 더 우리 팀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올해만 이제 T1과 8번째 만남이었습니다. 피넛 선수, 오늘 T1전의 핵심 뭐였다고 생각하시나요? 워낙 잘해가지고 앞에서 플레이오프 보는데 경기력이 점점 올라와가지고 그냥 한 끗 차이라고 항상 생각하면서 게임 하려고 했고 계속 좋은 판단 내리려고만 오늘 그냥 생각했던 것 같아요. 순간순간에 집중하는 모습 그래서 잘 보여주신 것 같은데요. 4세트에서 팀원들 그리고 특히 이제 집중 공략을 당했던 도란 선수가 조금 힘들어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도란 선수께 먼저 여쭤볼게요. 좀 힘드셨나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피넛 선수를 비롯해서 다른 팀원들이 멘탈 케어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모습을 봤거든요. 어떠셨어요? 아직 게임이 진행 중이기도 하고 엄청 뭐 게임이 진 것도 아니어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했고 뭔가 게임 들어갈 때는 더 긍정적으로 되는 것 같고 게임 끝날 때는 약간 좀 현실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인게임 내에서는 그래서 또 리더다운 모습을 보여주신 피넛 선수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월즈 직행까지 성공하게 된 젠지입니다. 올해 월즈에서 좀 특별히 만나고 싶은 팀이나 선수가 있을까요? 너무 다 잘하는 팀들이 오는 무대니까 LPL 팀들이 확실히 잘한다고 생각해서 LPL 팀들 만나고 싶고 지금 당장은 그냥 결승전 어떻게 할지만 계속 생각하고 싶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대전의 결승전에 참여하게 되셨는데요. 대전에서 어떤 추억 만들고 싶으신지와 함께 각오 부탁드립니다. 살면서 대전 처음 가보는데 가서 좋은 뭐라 해야 될까 좋은 걸 남기고 가고 싶은 게 이번 결승전 바람입니다. 네. 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초비 선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초비 선수, 4연속으로 결승전에 오르셨습니다.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연세 하다 보니까 4연속 결승 진출이란 걸 들었을 때 좀 진짜 많이 잘 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뿌듯한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다. 오늘 1세트요. 준비했다는 듯이 상대가 아지르를 꺼내자마자 탈리아를 꺼내시더라고요. 이 탈리아 픽이 최근에 그렇게 많이 등장한 픽은 아니었는데 어떤 등장 배경이 있었던 걸까요? 일단 지금 아지르가 되게 오늘 경기에서 많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상대법 중에서 이제 챔피언들 중에서 하나 꺼낸 건데 이제 그게 탈리아여서 좀 준비 과정에서 잘 돼서 오늘 꺼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준비가 되었던 픽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 경기 결과에 따라서요 결승 대진이 좀 좁혀지게 됩니다. 솔직하게 어떤 팀이 대전으로 올 거라고 예상을 하실까요? 솔직히 이런 거 예측하면 좀 잘 못 맞추는 편인데 그냥 두 팀 세 팀 중에 잘하는 팀이 당연히 올라올 것 같아서 잘 근데 아마 T1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아, 또 한 번 도란 선수와 마찬가지로 T1과의 결승전을 예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강릉 잠실에 이어서 3연속 우승에 도전하게 되는데요. 그랜드 파이널 각오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초비 선수? 네, 각오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4연속 결승 진출했듯이 이번 썸머까지 우승하면서 3연속 우승을 하고 싶은 욕심이 커가지고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우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페이즈 선수, 이제 상대가 오늘 초반에 바텀 견제를 좀 많이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경기 좀 힘들진 않으셨을까요? 상대 정글이 오긴 했는데 그 제가 역으로 상대를 망칠 수 있는 거였는데 제가 좀 대처가 미흡해가지고 그런 안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 그 장면은 뭐 그렇고 오늘 경기 그러면 총평 한번 해주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일단 잘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았는데 그걸 다 놓치고 좀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아, 오늘 페이즈 선수의 총평을 들어보니까 이어지는 결승전에는 더 좋은 경기력으로 돌아오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승, 패, 승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 5세트를 남겨두고 있을 때 굉장히 긴장이 되셨을 것 같은데 어떤 마음이셨을지 궁금합니다. 일단 긴장은 잘 안 된 것 같고 뭔가 형들이 마음 편하게 게임할 수 있게 해준 것 같아요. 근데 5세트 상황에서 승리하는 게 처음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어떻게 승리를 했을 때는 좀 짜릿한 마음이 많이 드셨나요? 그냥 평소에 이길 때보다 진짜 몇 배로 짜릿했던 것 같습니다. 몇 배로 더 짜릿한 기분이었다고 하십니다. 이제 페이즈 선수 첫 월즈 진출을 하게 되는 건데요. 올해 월즈에서 제일 만나보고 싶은 팀이나 선수가 있으실까요? LPL 팀들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LPL 팀들 기다려라 라고 선 좀 보고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각오 한마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승전에선 오늘 같은 경기력이 절대 안 나오게 최대한 노력할 거고 잘해서 우승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딜라이트 선수 결승 진출과 동시에 월즈 직행까지 이뤄내셨습니다. 소감 들어볼게요. 일단 오늘 이김으로써 일단 프로게임으로서 첫 하는 게 많은데 그래서 그걸 이루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딜라이트 선수 특히 진짜 알리스타 너무 잘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딜라이트 선수가 생각하기에도 지금 알리스타 뭐 티어가 굉장히 높은 챔피언이라고 평가하시나요? 여러 가지 서포 챔피언 중에 그래도 좋은 것 같은데 선수 숙련도마다 다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아, 선수의 숙련도 따라 다르다. 네, 알리스타 잘한다 이런 말씀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네, 저 좀 칩니다. 아, 모두가 인정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판에는 키보드에서 손을 떼면서까지 리액션을 해주셨었는데 해설위원들께서도 저건 찐이다라고 말씀해주셨거든요. 어떤 마음이셨나요? 일단 2, 3세트 때 좀 안 좋은 경기력이었어가지고 이제 4, 5세트를 다 이기고 역전하면서 이제 쌤쌤했다 생각으로 너무 신나서 억텐 한 번 한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마음 이대로 패기 있는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승전 각오 부탁드립니다. 남은 기간 또 이제 잘 준비해서 결승에서 좋은 모습 보여드려서 우승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동빈 감독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감독 부임 후에 LCK 결승전에 개근 중이시고요. 오늘은 월드 챔피언십 티켓까지 거머쥐게 되셨습니다. 소감이 어떠신가요? 이제 제가 감독 부임하고 계속 결승전 무대에 올라갈 수 있는 게 너무 좀 감사하고 이제 그런 만큼 좀 준비를 잘해서 꼭 강릉이 아니라
대전에서 꼭 우승하고 싶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오늘 승패패 승승 풀세트 접전 끝에 승리를 가져가게 됐는데요. 세트 사이에 선수들에게 어떤 피드백 주셨나요? 오늘 제가 세트들을 좀 살펴봤을 때 다른 부분보다는 저희가 좀 한 끗 차로 지긴 했지만 충분히 오늘 이길 수 있다는 걸 많이 상기시켜줬고 또 뱀픽 부분에서 좀 구도를 확 틀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혹시 그러면 오늘 나왔던 장면 중에 감독님으로서 보면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플레이가 나온 장면 있을까요? 만족스러웠다기보다 이제 5경기 때 저희가 한타를 계속 이겼는데 그때마다 1분이 지나도 계속 입꼬리가 안 내려가가지고 그런 장면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아, 뭐 마지막 세트 내내 웃고 계셨을 것 같은데요. 그럼 끝으로 젠지의 3연속 우승을 간절히 바라고 계실 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뭐 결승전에 먼저 올라가 있는 상태지만 절대 방심할 수 없는 팀들이 아래에 있다고 생각해서 방심하지 않고 꼭 준비 잘해서 대전에서 우승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인터뷰 감사합니다. 대전에서 뵙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